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짱가몽의 도설, 도자기 이야기 20번째 대명 영락연제, 영락대 도자기 7번째입니다. 예.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그 환타지 러브스토리 말씀드리느라고 하나 쉬고 온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양은 우리가 그 홍무 때부터 하면서 영락 때도 비교하고 원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중국 도자기는 워낙 다양해서 그 문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형도 중요하지만 기형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담는 내용. 그거를 이제 우의라고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왜 어린아이가 노는 것을 이제 문양으로 썼을까? 또 복수문이라고 해서 그 복숭아하고 편복이니까 그 박쥐가 그림이 왜 나올까? 뭐 사슴이 많이 나오고 소나무, 바위, 죽석이라고 해서 대나무와 바위 뭐 여러 가지 문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파도문도 나오고 뭐 어조문도 나오고 그 문양들이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문양이 이제 성행을 했던 것이고 그 문양을 뭐 많이 또 알아야 하는 이유가 시대별로 다 좀 달라요. 원나라 때는 공작문하고 용봉 그런 문양들이 좀 많고 또 그 인물 고사 뭐 소하 월하추 한신이라든지 귀곡자 하산도 뭐 소군 출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고사들 희곡이나 뭐 삼국지 소설이나 초안제에서 이제 그 소재를 가져다가 그린 인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인물문이 많은데 이 명으로 딱 오면서 인물문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뭐 홍무 때는 국화문이 많다든가 또 영락 선덕으로 오면은 과일들이 많아요. 서과문, 화과문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도교에 좀 한창 빠져 있는 가정제 들어가면은 그 이제 도사 뭐 삼성도인 뭐 신선 뭐 군손축수도 뭐 마고 헌수도 뭐 이러면서 또 신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팔선도 많죠. 팔선 과해도 많고. 그래서 그 시대적인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락 청화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락 때 이제 문양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 이제 밑줄 쳐놓은 것만 읽어보면 유창하고 대자연의 소재를 취하여 다양하고 생동적이어서 원청화자기의 문양대가 다층이면서 복잡 풍부하다. 그러니까 이제 원청화자기는 꽉 찼죠. 예, 아주 뭐 문양이 빼곡합니다. 빼곡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목단문도 빼곡하고 1층, 2층, 3층, 4층 여기 왼쪽에 명홍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시대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명홍무도 되고 뭐 원청화도 되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원말 명초이기 때문에 저기 문양들이 꽉 찼습니다. 소화 월하추 한신도도 꽉 찼고 꽉 찬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전지 목단문 마가러이 대관인데 이것도 뭐 층수가 뭐 빼곡하죠. 원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빼곡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으로 오면서 좀 간결하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매병이 좀 듬성듬성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지문보다는 절지문이 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듬성듬성.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 용어를 쓰면 이제 미술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여백의 미를 좀 살린 거죠. 꽉 차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구도는 신중하고 뭐 좋은 얘기는 다 썼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문양이 있고 종속문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문양이죠. 이제 이 보통 이제 복부 부분에 이렇게 이제
복부 부분, 예, 복부 부분에 이런 이제 주문양을 딱 그리고 위 어깨나 목 부분이나 이 하단 부분은 이제 보조 문양이죠. 종속 문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권초문, 당초문 써놓고 그려놓고 여기 위에는 이제 변형 연판문을 딱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현문을 두 줄 아니면 세 줄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여기는 뭐 네, 다섯 줄이나 그어 있네. 아무튼 이게 구분하는 그 표시예요. 여기까지는 주문양이다. 요 밑에는 또 저기 보조 내지 종속 문양이다 이러는 거죠. 위에는 이제 여의 운두문, 여의 운견문으로 이렇게 창을 내 가지고 거기다 또 절지 화해문을 이제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주문양과 보조 문양 다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용 천구병에서도 천구병 맞죠? 홍모의 천구병이 아닙니다. 영락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만약에 명 홍모 천구병 이랬으면 이제 저 시청자분들은 그거 잘못된 건데 그렇게 인식을 해야 맞습니다. 왜? 천구병은 명 영락 때 처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시대적인 특징 단대. 예, 단대, 시대를 끊어낸다, 단대, 중요한 용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국 책에. 그러니까, 요런 경우도 이제 이 용 문양이 이제 주문양이고, 뭐, 위에 있는 이제 당초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문양이라는 거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양은 다 똑같지만. 자, 그래서 주문양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화해문이 있고, 꽃이죠? 금지문은 이제 비단문이 바탕을 금지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이제 영락 청화작의 시대적 특징입니다. 우선 화해문부터 보면 절지와 이제 당초는 우리가 이제 당초문 당초문 하지만 전지 화해문하고 똑같은 말이죠. 전지. 그러니까 절지를 쓰니까 당초 화해문보다는 절지 화해문과 전지 화해문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서로 대비되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죠. 그래서 절지와 전지 화해문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홍무 시기에 비해서 풍부하다 이거죠. 홍무시계에 대해서 풍부하고 특히 절지화가 이 전지화보다는 많이 보입니다. 영락 때는. 그리고 또 홍무시계 화에는 제가 체크해놨죠. 꽃은 이때 과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화꽃만 쭉 있고 뭐 다른 꽃도 있고 그렇지만 과일이 없어요. 근데 과일이 많습니다. 여기 저 영락 때는 이렇게 이제 과일, 요거 이제 여지죠. 여지. 요거는 석류예요. 요거는 이제 참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과일이 많아요. 예. 네. 그런 점을 체크해 놨다가 이제 저기 외워 놓으시고요. 그래서 영락 시기에는 서과문, 과일이 많다. 그래서 포도, 포도문 많죠? 여지, 좀 아까 봤고, 수도, 복숭아입니다. 참외, 뭐, 감, 석류, 은행, 앵두, 비파 등을 대량으로 사용했는데, 홍무청화자기의 화해문은 모란, 국화, 연화, 이런 꽃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영락청화는 또 이 위에 말한 꽃 말고도 또 새로운 꽃들이 등장합니다. 나팔꽃이라든지, 나팔꽃은 이제 선덕대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팔꽃은 다른 말로 견우화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샘플, 저기, 도자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월계화도 많이 나옵니다. 월계화는 이제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미. 그러니까 매달 피는 꽃 이래서 월계화입니다. 아욱이라든지 뭐 개수나무꽃, 추초와 류 같은 것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해졌다. 홍매에 비해서는. 그리고 전지보다는 절지가 많다. 그리고 절지 중에서도 또 과일이 많다. 홍무 때는 꽃은 있다. 과실은 없다. 뭐 요런 것, 점을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왜일까요? 단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대. 시대를 구분해내는 것. 홍무와 영락자기, 또 선덕자기. 영락과 선덕은 거의 비슷해요. 영선자기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이 홍무나 요 명 초기의 도자기들은 문양들이 원대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아주 고수나 이런 그런 사람들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본적인 이제 지식을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속지 마시라고 강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기본적인 그 포인트가 바로 단대입니다. 그 시대를 끊어내는 시대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 정도라도 우리가 알고 가야 당하지 않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원때 무슨 청구병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책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책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금지문 또 보시면 비단문이 바탕이기 때문에 영락청하작의 시대적 특징이다. 이 시대적 특징이다, 특징이다, 특별하다 이러면 이제 체크해 놓는 거죠. 아, 금지문이 영락청하작. 홍무 때는 금지문이 안 나왔죠. 제가 보여드린 적도 없고 책이 없으니까 일단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요 방법은 이제 편호에 나오는데 복부 양면에 육방, 육각, 뭐 경쇠형 등의 도안을 이용해서 이어붙여서 도안 효과를 갖게 하는 금문 장식이다. 뭐 이런 겁니다. 비단문이 바탕. 요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기물이 있으니까. 네, 요겁니다. 요거. 네, 어제 지난번에도 보이고 지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요런 걸 이제 금지문이라고 그래요. 네,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청화 금지문 편호죠. 산두구, 산두구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청나라 옹종 때가 이제 영락제 때 거를 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요런 모양이 이제 금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꽃 모양이죠. 화해문이고, 요런 게 금지예요. 요런 것들. 예. 비단의 바탕무늬 같은 것들을 이제 금지문이라고 일컫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금지, 무슨 금지, 뭐 구갑금지 그러면 거북이 등처럼 육각형이 있고, 매화금지 그러면 매화는 다섯 송이기 때문에 다섯 송이로 만들어진 금지가 있고, 뭐, 다양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지문 보여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우선 저이 문양이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용복문이 있고요. 우선 용복문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용복문은 영락청하는 이제 세문양과 용복문을 그린 것도 있다. 그런데 화조문에는 이제 이런 게 있고, 용문은 이제 반이나 편호, 편병이죠. 호는 관하고 똑같은 말이고, 천구병 등의 기물에서만 보인다. 그리고 용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타는 거죠. 몸이 통통하고, 머리카락을 평평하고, 풀어 헤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이제 특히 유행한 것은 이제 상비 삼조룡으로, 이제 위로 코가 이제 뒤집어서 올라간 코가 있어요. 지금 저기 뭐야, 사진이 없어가지고, 위로 뒤집어서 올라가, 보통 코들이 다 뒤집어 올라갔어요. 영락제 때 용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코가 뒤집어서 올라갔죠? 이런 코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락제 때 천구병이거든요. 여기 영락제 천구병. 확대해 보면 코가 들창코처럼 쭉 올라갔죠. 기타란 게. 코끼리 같은.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쓴 겁니다. 상비삼조룡.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 용복문이고요. 복문은 이제 귀가 세개 달린 이제 지포에서만 보인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요런 이제 도자기가 저기 보이면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고요. 인물문은 이제, 영락청화장에는 인물문을 그린 것이 비교적 적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난번에 그 청료, 소마리청 말씀드릴 때, 그 얘기한 것 같은, 저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영락대 이제 소마리청은 이제 훈산 효과가 좀 있어서, 물론 이제 원대는 굉장히 그 인물문이 많습니다. 근데 영락대는 인물문을 그래서 좀덜 그리고, 화해문이라든가 이런 과실문, 저기, 화가문, 서가문을 많이 이제, 과일이 많이 그림에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이, 시대적 특징이 있다. 그리고 영희를 소재로 한 것이 많다. 영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 철수 영희가 아니고 아이들을 얘기한 겁니다. 영희. 그래서 영희도, 영희문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희도에 이제 저기 숨겨진 이제 우이, 숨겨진 뜻은 옛날에는 이제, 다산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애를,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이제 국가의 그 경쟁력이기 때문에 뭐 생기는 대로 계속 낳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을 이제 원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연생귀자도라든지 영희도가 있으면 아 다산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존하는 영락제 때의 그 인물문은 청화호인 앙무도
춤추는 거, 댄스하는 거, 피아노라고 영락청하작이 인물도의 백미다. 백미라고 하는 건 뭐 거의 뭐 손꼽는다, 최고봉이다, 뭐 이러는 거죠. 요 사진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사진. 예, 요 사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가격이 있겠습니까? 무가지보죠. 무가지보. 예, 그리고 이제, 종속문양으로 이제 가보면, 종속문양은 정말 많죠. 왜냐하면 이제 밑에 부분이니까. 종속문양은 오히려 종속문양이 항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연문 나오죠. 회문, 여의운견문, 해도문, 타화문. 타화문은 이제 여기 말한 대로 꽃송이문이에요. 정반 산자문, 이게 매산자, 산자가 정색으로 산자를 쓰고 또 이 산자를 뒤집어 놓고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형 연판문 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본 게 이제 여기 오른쪽 여기 카메라에 이렇게 카메라에 쫙 담아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초연문은 뭐 우리가 늘 봤던 그 초연문하고 똑같습니다. 가운데 줄기의 색에 저기 공간에 색을 채우지 않고 입둘레의 거치가 굵고 거치라는 건 이제 그 이빨이라는 뜻이고 그 톱니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연문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제 둘레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송이문은 이제 뭐 다섯 개의 화판 이게 타라고 그러는데 매화로 조성된 것이 많다. 그리고 해도문은 이제 뭐 홍무시계는 이제 그냥 굵은 선으로 그렸는데 영락대하고 선덕대는 불수 해수 머리가 파도 머리가 불수 모양으로 꼬부라져 있다. 그래서 불수상이다, 불수상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과 홍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원과 홍무의 해도문에 비해서 비교적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 사진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손가락 같죠? 이 손가락 같아요. 요 손가락. 그래서 이 영락대, 선덕대도 비슷합니다. 선덕대도 요런 모양 스타일이에요. 원대와 홍무대하고는 다릅니다. 요 해도문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도자기에서 보이는 해도문은 대부분 저런 스타일의 그 손가락을 갖고 있어요. 손가락을. 예, 여기도 뭐 이제 영락제 때에 파도문을 볼 때도 여기 요건 선덕이고 선덕이구나. 선덕이나 영락이나 다 똑같아요. 영선작이기 때문에 여기도 손가락들이 다 파도문들이 예, 그 뭐죠? 불수를 닮았다. 불수를 닮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나왔지만 이제 책자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도 이제 불수문 같이 이렇게 이제 와문이라고 그러죠. 소용돌이 왔자면 이렇게 하면서 불수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수가 물론 이제 불수감이라고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불수감입니다. 불수감 손가락이 많죠. 이걸 불수감이라고 그러고 요 문양을 불수문이라고 그럽니다. 불수의 불자는 부처님 불자예요. 부처님 손가락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불자가 중국 발음으로 푸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나타내는 복도 발음이 푸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불자의 불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복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해도문이 되게 중요하다. 해도문만 봐도 해도문은 해수문, 해도문, 파도문. 또 해수는 이제 조수감만 할 때 조자 조수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도문이라는 것은 조수라는 것은 조자가 조종할 때 조자, 궁할 때 조종 이제 조종 대사를 뭐 이렇게 이제 사극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종의 조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파도문은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력. 뭐 권력을 잡은 손가락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손가락이네. 예, 이렇게 특징이 원대하고 명대, 명홍무대하고는 영락부터는 다르다 스타일이. 예,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덕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선덕도 또 이렇게 불수 문양입니다. 불수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연판문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연판문 새로운 연판문이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색을 칠하지 않았어요. 전색이라고 그래갖고. 색을 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루구루만 윤곽선만 쭉쭉쭉 담아놓고
여기 또 이렇게 가운데에 또 조그맣게 뾰족뾰족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회문은 이제 홍무대나 이제 원대는 이렇게 대대회문이라고 그래서 회문을 두 개씩 일조를 해서 이제 쭉 했는데 영락대부터는 그냥 쭉 이어져서 했다. 뭐 그런 정도 아시면 되고 이제 나올 때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당초문은 이제 전지문이죠. 당초문, 권초문, 만초문, 덩쿨이란 뜻이니까요. 끊어지지 않고 늘 이어진다, 영생한다. 뭐 모든 복과 재화가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문은 이제 요런 스타일이 요 선으로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모양새가 있게 좀 멋있어졌죠. 우아해졌네. 요런 스타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초문 여기 이제 여기 전색이라는 건요 색을 칠하다예요. 전자가 이제 여기 채울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색을 이렇게 이제 요렇게 스타일을 만들어놓고 이 안에다가 그냥 책을 쑥 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큰 붓으로 이렇게 한 번에 쭉 칠했는데 이제 이 영락대는 또 이렇게 자꾸 칠을 여러 번 해가지고 필획흔이 나타난다. 요게 바로 영락에서 시작해서 성화전기의 청화장애까지 보이는 가장 두드러니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관지. 뭐 오늘 관지는 뭐 간단하니까. 왜 간단할까요? 없어요, 관지가. 자, 밑줄 친 거, 전세하는 세를 이어서 내려오는 영락청화적의 연관을 쓴건 극히 적으며, 알려진 바로는 고궁태의 박물요람에서 다룬 청화 압수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압수배 뿐이다. 요 배는 북경고궁박물관에 딱세점 있다. 세상에 세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단화, 동그라미로 된그 꽃무늬 속에 영락연지의 네 글자로 쓴 전서관만 있다. 그래서 이제 대충 그때 사진으로 보여드렸었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는 비록 육자전서관을 언급을 하였지만 실물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이제 관지라고 해서 영락하고 선덕하고 거의 기물이 사진 뭐제그 문양이나 그림이 똑같아요. 같이 썼으니까. 근데 선덕대는 무조건 관지가 있죠. 대명 선덕연제 이런 해서체 또 전서체 관지도 거의 없어요. 뭐 궁전체라고 상전체라고 선덕연제라고 네 글자 쓴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덕대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 영락은 이제 관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있는 거는 이제 다 방이죠. 후세의 방작은 필선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세의 방작은 당연히 또 영락연제 관지를 썼죠. 네 글자로. 그래서 미녀총화작위는 이제 뭐 설명이 이렇게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니까 날로 먹는 것 같죠. 뭐 이건 뭐 유료 강의도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카메라에 담는 게 되게 편해요. 저도 이거 다 글씨로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뜩이나 저기도 타자도 못 치는데 보여드리는 게 좋죠. 그리고 보여드리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저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사저는 이제 유가 없는 거죠. 사저가 많고 유저 시유된 바닥이 이제 적게 보이는 거죠. 굽은 일반적으로 깊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굽이 좀 깊으면 연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쳤죠. 여기 영락의 미녀청화작의 문양은 간결 생동 유창하다 이러는 거고. 이제 그 관지가 없으니까 민요관지에서는 이제 뭐 복록수는 이제 삼성을 얘기합니다. 복성, 수성, 뭐 녹성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삼성 도인 이제 사진이나 그림도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가정 때부터는 머리가 훌러덩 벗기고 머리통이 굉장히 큰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삼성 중에 수성 노인이거든요. 수성노인은 목숨을 관장하고, 복성은 복을 관장하고, 록성은 이제 뭐 관리가 이제 승진하고 뭐 이런 거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신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수성노인은 목숨을 관장하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를 대동하고 사슴을 데리고 다니고 큰그 저기 복숭아, 장수하는 그 복숭아를 들고 있는 그림이 수성노인이고요. 복성노인은 이제 어린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녹성노인은 이제 관리 스타일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도 한번 나중에 사진이 나올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이제 여기는 줄쳐놓은 게 녹자에서 옆에 이제 볼시 시변이죠. 볼시 방변이 없이 요 오른쪽에 것만 쓴다라는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저기 문양하고 뭐 관지 미녀 청아자기 그냥 대충 읽거나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왜 이게 조금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갈 수가 있냐면 이거 했던 거거든요. 홍무 때나 할때 이런 거 이제 비교하면서 했기 때문에 빨라요. 그때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지만 그래서 또 선덕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지루하고 지금 벌써 여섯 번째인가 영락하는데 뭐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영락 청아작인데 이제 청나라 옹정제가 좋아해가지고 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을 한 이제 이게 이제 영락 진다 진품이죠.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영락계 아니라서 가품이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방의 문화기 때문에 이 영락대 오리지널이고 여기는 청나라 옹정제 거거든요. 옹정제라면 지금부터 한 300년이 됐는데 이걸 뭐, 아, 이거 영락제 아니니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진짜 무식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의 문화. 지금 만들었어도 그 가짜가 아닙니다. 방을 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방품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섭취나 대량 생산하고 필름 찍고 뭐 대충 만들고 이런 뭐 쓰레기 같은 도자기를 이제 배척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도자기 섭취가 없어져야 이제 조금 좋은 기물, 명품, 이런 이제, 그래야 이제 이 중국 도자기 시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 말이 뭐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품과 그 방품을 비교하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하면 이제 영락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덕청화장이가 나오는 거죠. 선덕청화작이도 뭐 영락청화작이보다는 선덕작이는 좀더 스케일이 있어서 조금 더책 두께도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은 거죠. 예, 영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선작이를 딱 마치고 나면 뭐 뒤는 그냥 조금 조금씩 하면 돼요. 뭐 가정 만력 뭐뭐 홍치 성뭐 성화 정덕 뭐 조금 조금씩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하셨다. 벌써 20번째니까요. 요번 시간이. 물론 그 중에 이제 한두 개는 이제 명품을 설명하느라고 또 다른 게 들어간 적도 있지만 그 20번째인데 이제 영락 뭐 거의 이제 끝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